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인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저기 아냐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.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.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. 예뻐 보였나봐.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말잖아.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.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.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음 걱정이 녹아내려서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. 여기까진 스토리 좋잖아. 행복 백배.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? 그냥 아는 사람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절대 아냐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뭔가 이상했대.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곧.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. 후에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.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. 하얀 손끝에 가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더 약화하는 모습에 집게를 놨네. 나는 말해줬어. 인정해.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. 아냐. 몇 번이고 부정했어. 배고픈 것 이처럼 그걸 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 아닌 동정. 나 너무 슬퍼. 나 방금 나라고 했니? 너무 감정이 입혔나 봐. 이해되지?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하냐고? 친하거든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인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진짜냐?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참 별일이야. 유치하지 않냐?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?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잡아야 할까? 포기해야 될까? 나 너무 진지한가?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.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? 아니다. 아냐. 그냥